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혜정 씨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있는 친정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시가 되게 딱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바로 이제 기절하시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네 이러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고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던 어머니가 쓰러진 상황. 어디에서 온 전화인 걸까? 그래서 제가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강주 교도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가? 근데 이제 성폭행으로 오늘 구속이 되셨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지 그때. 다음 날 아버지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있다는 광주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교도소에 올 일은 없을 줄 알았다는 혜정 씨와 어머니.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면회할 차례입니다. 차마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날 자신이 없다는 혜정 씨를 남겨두고 어머니 혼자 접견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이 딱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빠가 돈 벌어다 다 나를 갖다 주고 난 우리 딸들한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했어요. 큰 백두산 같은 산이 허름 그 딱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색깔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거 보게 허름한 야산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 기분은 어따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평생 가족밖에 몰랐다는 아버지.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삼남매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회를 다녀온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엄마, 여자가 피해자가 누구래? 피해자 얼굴도 모른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성폭행인데 왜 피해자 얼굴을 몰라?